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을 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각각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건지 처분 기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규제지역이 변경될 때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 건지 3년인지 1년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에서 종부세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세에서 먼저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건지 2년 내에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이때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자, 이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잔금 청산, 즉 취득하기 전에 이 신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두 번째는 이 신규 주택이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세 번째는 이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언제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때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그 처분 기한 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이었다면, 자, 이때 신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때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취득세율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중과세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8%, 12%, 비조정일 때는 일반 세율 8%, 1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만 아직 이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지금의 중과세율 제도를 적용받는다라고 참고하시고요. 앞선 그 네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2016년 6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달에 신규주택인 B주택을 분양계약하죠. 이때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9월 달에 이 B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 앞서 분양받은 비주택에 잔금을 치르고
비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정전주택인 A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의 문제에서 자, 이 A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B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B주택을 계약할 때는 분명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잔금을 치르고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이때는 이 비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앞선 그 세율표에서 이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면 8%인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면 1%에서 3% 일반 세율 적용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인데 역시나 2016년 6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달에 신규주택인 B주택을 분양계약하죠. 이때 이 B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이 비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 앞서 분양받은 비주택을 잔금 치르고 취득하게 됩니다. 역시 이때 이 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종전주택 A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 이때 마찬가지로 이 종전주택인 A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B주택도 역시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B주택은 분양계약, 이제 매매계약 포함인데요. 분양계약할 당시에 비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중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자, 이때는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 계약이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이때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 비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굳이 정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정전주택이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신규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또는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뀔 때를 말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정전주택이 신규주택 잔금 청산 전에 조정이 비조정으로 또는 비조정이 조정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전주택은 의미가 없죠. 왜?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이 위치한 그 지역이 기준이니까 앞선 세율표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집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정전주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든 비조정지역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신규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니까 정전주택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역시 2016년 6월 달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해서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달에 B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정전주택 A주택은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할까? 1년 이내 처분인 거냐? 2년 이내 처분인 거냐? 아니면 3년 이내 처분인 거냐? 이 문제에서 일단 3년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신규주택인 비주택이 조정해서 비조정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이니까 어쨌든 취득할 때 조정적이었으니까 이때는 3년은 되지 않고 1년 아니면 2년이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자, 먼저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정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A주택의 처분 기한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즉, 처분 기한이 1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년 이내면 2022년 4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정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A주택의 처분 기한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즉, 처분 기한이 2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2년 6월 30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될 때 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이 정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원래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을 2년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때. 근데 경과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 소급 적용을 법 조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그때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5, 제1항 개정 규정은 요게 바로 취득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정전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그러니까 원래 1년 내에 팔아야 하는데 이 기간 놓쳐가지고 이렇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판다면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2년 내에 팔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이 가산세는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만 이제 처분 기한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전주택을 어느 시점에 파는 거냐에 따라서 처분 기한이 1년이 될수 있고 2년이 될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이제 정전주택을 3년 내에 파는 거냐, 2년 내에 파는 거냐의 문제인데, 자, 이때는 이 정전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뭐,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든 비조정지역에 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즉, 정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무조건 2년입니다. 이제 이건 역시도 종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진 않고요.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양도소득세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에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에서 일시적 2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양도세 비과세 부분은 기재부의 해석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 원칙을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시적 2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시적 2주택이 있는 거죠. 먼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를 보니까 적용대상,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집을 취득한 것, 이걸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그리고 취득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이때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적용대상이 되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처분기한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분기한이 달라지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 거냐? 시점을 보니까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합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했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이고요. 만약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계약했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계약했다면 이때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게 되죠. 만약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다시 2년이 됩니다. 이때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시행령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그걸 나타낸 표입니다. 이 조정 비조정, 비조정 비조정, 비조정 조정. 자, 이때는 무조건 3년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9.13 대책과 2019년도 12.16 대책에서 기한이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었고 그리고 다시 2019년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줄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작년 5월 31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다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물론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종전주택은 종전 규정입니다. 그러면 뭐 1년 될 수도 있겠고 2년, 3년 바뀔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적용대상,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를 말하겠죠.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그리고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정전주택이 정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이때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종전주택이 분양권 상태인 거죠. 완벽한 주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적용 대상이 되면 역시 종전주택을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3년, 2년, 1년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그 시점은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기주택 허용 기간이 판정이 됩니다. 자,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 처분 기한은 3년이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처분 기한은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 처분 기한은 1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분양권이 두 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3년, 2년, 1년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가 추가되겠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시 2년으로 여유기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표로. 이번에는 양도세에서 두 번째죠.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앞선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종전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즉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렇게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았을 때 이 종전주택이 양도세의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의 비과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의 중과 배제를 말하는 거니까 양도세가 일반 과세로 과세가 된다는 건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제지역 변경에 따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각각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